Hello, we are NIFAN! We're going through some iconic fashion looks and telling you if it's still hot or not. This is Drip or Drop! Wow! Drip or Drop! Drip or Drop! Red or Blue? 하나, 둘, 셋! Red! Red 손! 나 잘못 말했다. 저 레드, 저 레드. 레드, 레드. 3 레드. 레드. 저는 블루요. 저도 블루. 저도 블루. 저는 쿨톤 블루인 것 같아요. 네. 블루. 그리고 제가 파란색 좋아해요. 되게. 맞아요. 제 최애. 최애. Colorful or dark? Colorful! 너럴풀 누구예요? 너럴풀. 작가 한 사람. 다크. 나는 다크. 난 컬러풀. 저는 못 골랐습니다. 이 여기는요? 제이크는? 저 컬러풀인데. 저도. 네. 근데 저...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어두운 색깔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좀 컬러풀한 거를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살짝 여기서만 내가 봤을 때 컬러풀 다크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옷에 똑같은 색깔이 돼야 돼서 막 노란색이어도 되게 뭔가 톤 같은 게 되게 다운되고 차분한 느낌이 있고 완전히 그냥 쨍한 그 살짝 유치원 색깔 나는 그 노란이 있어요. 노란이 그렇게 따지면 다크가 좀 더 밝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게 뭐 무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대조를 이렇게 시키는 게 솔직히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항상 다크랑 컬러풀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치. 생각해보죠. 그래서 약간 그 밸런스가 맞으려면은 항상 그 둘이 같이 있어야 되고 아, 그죠. 옷을 입을 때도 그래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저는 못 골랐어요. Edge or Flappy? Edge! 오! 다 했지? 예. 그래서 저는 Flappy를 싫어해요. 난 안 좋아해요. 저도 싫어요. 안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Flappy 뭔가 되게 잘 입으시는 분도 되게 있단 말이지 가끔 갔다 근데 그런 부분 되게 막 뭔가 되게 귀엽고 되게 뭔가 딱 뭔가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보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입는 건 싫다. 저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굳이 플랫피로 입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미국 제가 알기로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복 안 입는 학생들한테 이제 너희 나이 때는 교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딱 그때만. 맞아요. 졸업하면 못 입어요. 그래도 난 엣지가 더 좋다. 진짜 엣지. 좀만 지나도 교복 입으면 약간 안 어울리더라고. Side part or middle part? Middle part.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세팅 안 했을 때는 5:5가 훨씬 편해요. 아, 저 5:5예요. 넘기는. 5:5. 근데 했을 때는 지금도 5:5 아니에요? 아, 전 2:8. 했을 때는 2:8이. 지금은 4:6이다. 근데 저는 그냥 원래 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돼요. 제이크는 말리면 이렇게 난 거의 지금 1:9인데 10:0이면 뭐 여기 이제 다 완전 넘겨.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NIFAN은 원래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맞아요. 다 oh 네. 결국에 예, 모든 끝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끝내물이? 이게 뭘 해도 잘 어울리죠. 저희가 근데 2:8도 해보고 5:5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Leopard print or stripes? 와우, Leopard print or stripes? 이거는 뭐 희승이 형 읽었잖아요. 아, 이거 좀 근데 애매한데. 저는 레퍼드 옷을 하나도 없어요. 스트라이프 호피무늬, 저 호피무늬. 나만 니키도. 근데 사실 저는 레퍼드 하나도 없어요. 호피무늬. 저도 옷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지? 난 개인적으로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둘 다 좋아. 부리 or suit jacket? 아, 이거는 잠깐만 생각도. 아, 근데 이거 좀 갈리겠다. 그러면 성훈이 형은 후자일 거. 잘 할게요. 하나, 둘, 셋. 수트 자켓. 저는 3년 뒤에 네 아마 수트 자켓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무조건 수트 자켓. 아, 저도 무조건 저도요. 후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쓰는 게 있어야지 뭔가 안 맞아요. 캐 그거 뭐지 힙합 할 때. 맞아요. 후디 춤출 때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카디건 or 스웨터 베스트. 카디건. 카디건 한 사람? 저요. 저 이거 평소에 자주 입어요. 카디건. 저거는 입기 진짜인데. 저 스웨터 베스트를 이거. 네. 그러네. 지금도 입고 있네요. 저도 이거 아니에요? 미넥인가? 아니 그냥 스웨터 베스트는 다 포함이죠. 저는 어깨가 좋아가지고 카디건. 아, 아닙니다. 아니야. 미니 or 베레. 비니. 베레모. 베레모. 쓰자면 비니를 쓰는. 저도 쓰자면 버킷햇이 제일 좋아요. 저도 버킷햇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야구 모자 같아요. 야구. 나도 캡 좋은 것 같아. 약간 베레모는 약간 내가 내 모습을 약간 인정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너무 약간 형 이상해 근데 쓴 거 한 번은 봤어요 저. 그러니까 Rip jeans or trousers? Rip jeans 전장 Rip jeans 한 사람 오 저요
전 트라우저스. 그 트라우저스. 나도 트라우저스. 나도 정장 바지. 저도 정장. 개인적으로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전 찌청을 입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 찌청 찌청도 좋아하는데 찌청 중에서 블랙진이 좋아요. 블랙진이 또 잘 입으면 엄청 섹시하게 잘 표현할 수 있죠. 컬리지 쉣 오 테르넥. 테르넥. 테르넥 한 사람. 저요. 저요. 거북, 요즘엔 테르넥. 거북이목. 네. 솔직히 둘 다 난 좋아. 거북목인데. 네. 거북. 하이패스 워 루스피. 루스피. 어? 생각보다 갈리네요. 갈렸나요? 오케이 그러면 하이패스 루스피.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 전 루스피. 좀 루스피. 전 타이트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맞아요. 타이트는 선을 많이. 요즘은 그거는 반반. 더 중간을 많이 입잖아요. Dress up or dress down? Dress up. Down. Down. Dress down. 어? 이것도 갈렸네? 오케이. 와. 헤비 사람. 저요. 오. 원래 차려입었을 때 진정한 그게 나타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딱 그래서 업 했을 때는 뭔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어려 보이는 느낌이랑 이미지에 아,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해. 아니 드레스 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자기의 그거잖아요. Plaid or camouflage? P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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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plaid. 형도 했죠? 체크. 다 체크분이 제일 좋아해. 다? 카모플라즈. 근데 사실 이건 체크가 좋아서가 아니라 랜덤. 카모플라주가 싫어서. 저도요. 저도요. 저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저거 진짜 잘 입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봐서. 근데 진짜 잘 입는 사람 진짜 잘 입긴 한데 저거 진짜 어려워. 저거는... 우리 부모님이 저거 좋아해. 카모 아, 같은 거. 카모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Bleach or natural? Natural. Bleach. 오 뭐야? 머리에 말. 아 이건 머리에 말. Bleach. 오 진짜. 전 bleach 돼요. Necktie or bow tie? Necktie. 어 누가 넥, 보타이? 보타이 있는 거야. 뭔가 그러면... 제가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아 화장과 함 이런 거. 맞아 약간... 너무 멋있어 이거. 아. 진짜 그 뭔가 바텐더가 생각나는 뭔가 영화에서 뭔가 이런 거 많이 봤어. 이거 멋있지 않나요? 난 넥타이가 훨씬 나은 거 같아. Trench coat or leather jacket? 잠깐만 생각. 오케이. 하나, 둘, 셋. 레더 자켓. 레더 자켓. 렌즈 끼는 사람. 레더 자켓. 레더 자켓. 와, 역시 NIFN. 그 트렌치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잖아. 여기 이분 나 있어? 저도 갖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트렌치코트가 한마디로 간절기 코트. 오케이. This is a lighting round. We'll get a trend and we decide if it's drip or drop. Okay. Let's go. Sporty sunglasses. 하나, 둘, 셋. Drop. Tennis ball green. 하나, 둘, 셋. Drip. Drip. Oh, that's drip. Ultra wide trousers. 하나, 둘, 셋. Drip. Drip. Pretty cool look. 하나, 둘, 셋.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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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gy jeans. 하나, 둘, 셋. Drip. Drip. That's drip. Bold Bermudas. 하나, 둘, 셋. Drip. For some of your fashion icons. 각자 패션 아이콘이 있나요? 아이콘이 뭐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살짝 롤모델? 아 살짝 그런 느낌? 아니면 살짝 영감을 받고 뭔가가 되게 주시하는 인물이라든지 뭐 그런 에디 슬리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살짝 되게 스키니를 전 세계에 유행시키신 거예요. 스키니 핏을 제 형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인물. 네, 되게 그래서 뭔가 그분을 그걸 많이 보고 좀 사고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자,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마르셔가지고 엄청 마르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놀림받고 막 그러셨는데 자기 체형을 뭔가가 싫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형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체형을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옷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우와. 디자이너 되신 분이라 그런 스토리도 있네. 되게 디테일하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사연이 있어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스키니핏을 전 세계에 유행시키신 분이죠. 와우. 락시인가요? 좀 그런 부분 있죠. 역시. 그래서 Thanks for watching us decide on drip or drop and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new album for Carniva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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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